네, SKET 공모청약 이제 마감했는데 증거금이요 무려 81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였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지막 IPO 대여였는데 제가 저도 끝판왕이라 참여를 했고, 표현했잖아요. 네? 끝판왕이라 표현했던 김종우 맞아요. 기자가 아직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저한테 반격 아직 들어왔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니까요. 남았다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었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실. 맞아요. 증거금으로 무려 81조가 네. 몰렸다고 합니다. 첫날에 40조 원 넘었었었는데 네. 결국에 이 81조 원이라는 숫자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불과 한달 전에 이제 IPO를 했었었는데 네. 이때도 63조 가량이 모였었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숫자로 신기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경쟁률로 비교했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낮은 239.06대 1. 그렇다 해도 흥행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별로 경쟁률은 가장 낮은 청약 물량이 배정된 NH가 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한 주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좀 울분에 섞인 그런 목소리들이 오늘 아침까지도 막 계속 나와서 그랬는지 맞아요. 급히 뭔가 이게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 생겼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사주 실전 실권주. 실권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일반 공모로 배정을 해서 그걸 그나마 이제 드릴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히 알고 네. 계십니다. 이 증권사별로 일반 청약으로 배정된 물량 절반이 이제 균등 배정. 그러니까 네. 대다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노리고 아마 청약을 청하셨을 텐데, 근데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고도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좀 속출할 것이다. 이런 좀 우려 섞인 소리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런데 앞서서 이 SKIT 임직원들한테 주어지는 말씀하신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한 30%가량의 실권주, 그러니까 그 청약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기관으로 넘기겠다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 왜 아니, 그렇죠. 그러시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규정이 개정이 됐었는데 우리 사주 청약 미달로 발생한 잔여 주식의 공모 주식의 5% 이내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을 할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막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결국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한 10시 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 증권이 결국 우리 사주 청약 미달 주식 5%인 106만 9,500주가량을 일반 물량으로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행히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SK증권만 빼고 4개에만 다 청약을 했어서 아, 이거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랬었는데 네. 그래도 한 주는 확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10만 명은 한 주도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150만 명 수준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그러니까 60만 명가량은 한주 정도는 더 확보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정리한 그런 자료를 보시면 네. 균등 배정 물량수 증권사별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네. 일단 우리 사주 실권주가 일본 투자자에게 더 배정된다라는 결정 전에는 SK증권에 청약하신 분들에게만 이제 균등 배정으로 한주 받는 게 확실해졌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미래에셋 그리고 SK증권 좀 청약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한 주를 확보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네. 지금 균등 배정 주식이 더 많아진 거죠. 청약 건수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미래에셋 증권과 SK증권 쪽은 한주 정도 확보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추첨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될것 같고요.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쪽으로 청약하신 분들도 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일단 SKIT 증거금 환불일이 5월 3일입니다. 이때 이제 청약 받은 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는 5월 11일에 상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전 IPO 대여들 하이브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 상장 첫날에 따상, 그러니까 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로 형성이 되고 상한가까지 상승했을 경우에 이런 모습을 보였었었잖아요. 이 네. 종목들이.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SKIET도 따상을 기록하게 된다면 주당 한 16만 8천 원,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16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